또 어딜 갑니다, 급하게. 앞에 가시네, 씨. 자! 오. 와, 요리 저거. 아, 오늘 야외에서 요리하시나 봐. 요리 도구들을 담아두는 카트예요. 오.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가는가, 어디? 이 정도 준비면 내가 볼 땐 캠핑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밖에서 하시려나 보다. 아니 새벽 비주얼 맞나요? 오 멋있다 진짜.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디죠? 오! 오 어디야? 어? 나 저기 어딘지 가락시장이잖아. 평소에 좀 자주 이용하는 시장입니까? 오늘 좀 살 게 많아가지고 예, 좀 힘을 주러 왔습니다. 오, 어, 바로 횟집. 아, 오늘은 호텔에 오셨나 보다. 네. 광어랑 네. 연어 좀 하려고 하는데. 네. 광어, 연어. 네. 아, 광어 맛있다. 광어는 이 정도면. 네. 네. 이 정도면 사실 세 분 정도 해주시면 되게. 어휴, 이거는 뭐, 예, 예, 예.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약간 그 초밥?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넓게 좀 아, 예. 아 초밥 하시는구나 집에서? 색다른 초밥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밥용포로 터주시네요 우리 저기 기어 그분도 회를 좀 좋아하세요? 아 좋아합니다 네. 제가 요리를 요런 걸 좀 민어 찜이요 요 정도 할 수 있는 걸 조금 하나 네, 제가 주시고 아, 민어까지 민어찜 민어찜 야 민어찜은 정말 귀한 음식이잖아요 민어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왕 거의 그렇죠 사실 양반가의 음식이죠 이름은 민어지만 사실 되게 고급 어종이거든요 고급 어종이에요 아 오늘 뭐 파티 하시나 보다 어 민어 오, 너 민어 이렇게 실물로는 처음 보네. 서울 계신 분들은 한 자리나만 잡순 망가로 돼 있는데요. 365일 다 드실 수 있어요. 겨울 민어도 살이 맛있어요. 더 싸잖아요. 맞아요. 예, 네. 네, 아이고. 아빠도 요리만 하세요. 예. 네. 아니, 너무 잘생겼다. 예, 아이. 어, 뭐야? 이거 홍어무침 아니에요? 예, 예. 국산 홍어 무침이에요. 예, 맛있어요. 흥겨롭게 지나가는 길에 지금 무치고 있었어요. 근데 얼굴이 되게 조그마시네요. 팬이시네. 아, 그때보다 살을 조금 뺐어요. 아니 어찌됐든 잘생겼어. 가락시장이 환해. 다 필요 없어. 잘생겼어. 다 필요 없어. 어찌됐든 잘생겼어. 살 조금 관계 없어. 한번 와, 바닥만 진짜. 보여드릴게요. 와, 와. 네. 조금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한 입 주신 거예요 저게?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 너무 맛있어요. 저희 한 통만 주세요. 한 통 드릴까요?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결혼도 하신다고? 어머 어머 어머. 새 신랑이 필요한 게 이게 음식이 이게 홍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 진짜 새 신랑도 많이 먹어야 돼 진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면역력이 최고니까. 이거 제 거죠, 선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오. 상현 씨. 네. 갑자기. 아이고, 명함이야, 뭐야? 명함이야? 김치. 형님. 네. 저것도 저기서, 네. 갓 하신 김치인데. 김치 이만큼. 진짜 크게 한 입을 주셔가지고. 맛있어. 이거 뭐야? 김치요? 어, 김치. 여자친구한테 좀 드리라고요. 와! 시장이네. 잘 먹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저 뒤로 이렇게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잘생겼네. 3월에 결혼한다며. 네, 아, 예. 어디 가나 감사합니다. 결혼한다며.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축하를 저렇게 많은 분들에게 한 방에 받는 게 사실 예, 쉽지 않은데. 아예 성함을 어머 너무 팬 사인이야 어머 하나, 너무 좋으셨겠다 셋 얼굴이 너무 작아서 제가 좀 뒤로 아예 제가 그럼 앞에 가겠습니다 네. 아 너무 기분 좋았어요 또 이렇게 입고해 주셔가지고 채끝
좀 사려고 하는데. 네. 네. 알겠어요. 오우, 야, 야, 체크, 마블링 들어간 거 봐봐. 아, 안녕하세요. 아유. 그, 저, 어제 전화드렸던 이상형. 그 아까 사셨는데? 아, 돈마워크 찾으셨네. 돈마워크? 돈마워크요? 오야. 이게 돈마워크예요? 따로 발굴해가지고. 우와, 엄청나다. 우와. 뼈등심, 뼈등심. 이걸 통으로? 네. 되게는 이렇게 진짜 잘라서 가시는데 저는 그냥 저걸 그냥 통으로 샀어요. 저, 아니, 뭐 오픈하셨어요? 아니, 어디 가게 오픈했어요? 이거 통으로 개인이 사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지금 뭘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맛있게 먹어보고 계속해서 흉내내고 막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아, 이거 완성됐다 하는 요리가 오늘 나올 겁니다. 어우야, 상견례? 오마야. 어머, 대박이다, 와! 우와. 어, 어디야? 어! 아, 가게 오픈했네. 가게 됐다, 가게 오셨다. 여기 가게야. 설마. 어? 이거 질문 인식해. 괜찮아. 진짜 사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 진짜네. 스타스토랑 이현승하고 가게 내신 거네. 이건 진짜네? 아, 매장 차렸네. 원테이블 레스토랑? 어디지? 저랑 가장 친한 형의 레스토랑이기도 하고 요리 스튜디오이기도 한데. 그렇구나. 네. 워낙에 또 친하고 그러니까 자주 가기도 하고. 저기서 요리도 제가 해먹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렇다. 칼도 많고 또 도구들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되게 중요한 공간이 있네. 네. 멋지다. 아지트 같은 공간이 저한테 굉장히 편한 공간이고. 지문 딱 찍어서 열릴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자주 가고. 네. 저에게 지문 하나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상엽씨 부엌은 없나요? 이제 곧. 이제 곧. 이제 곧. 이제 곧.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